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죠? 그 372페이지 임대차하고 특별법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 정리를 끝낼 생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임대차 그죠? 임대차는 원래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 임대차도 있고 주택 임대차도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도 있기 때문에 한 개씩 한 개씩 나와도 세 문제다 그죠? 그래서 임대차는 많이 나와봐야 몇 문제다? 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그래서 372페이지 임대차인데 그럼 임대차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여러분 임대차는 임대차를 살피기 전에 그죠? 임대차를 살피기 전에 자, 임대차는 계약이다. 계약이면 끝에 약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 하는 거하고. 그래서 임대차는 계약으로서 이런 뭐 법률 행위고 뭐 법률 요건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임대차라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뭐냐면은 임차권이다. 엄격히 따지면은 임대차와 임차권은 다르다. 임대차는 계약이고 이런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임차권이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채권이다 하면은 임차권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임차권으로서 요거는 뭐, 법률 효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임대차는 우리 늘 이야기하죠. 임대차는 몇개 있습니까? 네 개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 그죠? 자, 민법상 임대차는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건물 임대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 이렇게 있고, 주택이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 요렇게 있다 하는 거 요렇게 네 개가 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뭐 주택은 항상 주주주주라는 말을 쓰고 있고 상가는 상가 건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별 구분할 게 없고 그 특별법이고 그죠? 이두 개는 우리가 특별법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특별법에서 공부하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뭐 수업 시간에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해도 시험 문제로 글자로 나왔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가가 내 머릿속에 빨리 이게 체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임대차는 그냥 임대차다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시험 문제에서 임대차 어쩌고 민법상 임대차를 가리키고 요 건물 기타 공작물 원래는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이런 말 써야 되는데 그냥 이걸 토지 임대차라도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여기에서는 자 요거는 거의 뭐 뭐와 비슷하다 지상권과 비슷한 논리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예를 들면 토지 갑의 토지를 을이 장기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을은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토지 임차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는 임차인은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 기간이 만료됐을 때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은 이런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다. 잘 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고 요 계약 갱신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이다. 청구권이라는 말은 임대인이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다. 됐습니까? 갱신하면 관계없지만 갱신을 거절하면은 이런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다. 요 매수청구권은 무슨 똑같이 청 말을 쓰고 있지만 형성권이다 하는 거. 요둘 다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하는 거.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그래서 요 임대차에서는 한쪽만 있다. 한쪽. 즉 임차인만이 사세요 하는데 수거에 가면 임대인은 파세요가 없다. 그러나 지상권에서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수거에 가면은 설정자, 지상권에서는 설정자는 파세요 할수 있는 양쪽 다 있다. 그러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만이 사세요 할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 요 챙겨주시고. 근데, 그럼 요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이런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다. 청구권이 없고 합의로 갱신할 수 있다. 합의로 갱신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무슨 물매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무슨 건? 형성권이다. 여러분 전세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자도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고 전세권자도 계약 갱신 청구권 없고 합의로 갱신하는데 이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은 물권, 지상권, 전세권 양쪽 다 있습니다. 물권의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 물권에서는 양쪽 다 있지만 임대차에서는 요거 역시 한쪽 요 임차인만이 사세요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성질은 뭐 똑같다. 예?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나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나 똑같다는 거. 자, 근데 요 전세권은 양쪽 다 있지만 요거는 임차인만 사세요 한쪽만 있고 임대인은 파세요가 없다는 거. 근데 요 부속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다. 어떻다? 까다롭다는 말은 뭐가 붙는다? 조건이 붙는다는 말이죠. 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부속물이면서 자, 중요한 거는 무슨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하고 이런 경제 가치를 증가한 경우라야 한다 하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독립성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독립성이 없다면은 유익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간다 하는 거. 독립성이 없다면은 무슨 비로 간다? 유익비로 간다 하는 거. 그거 꼭 기억되어 주셔야 되겠다. 그죠? 근데 요 지상물 매수는 어떻게 까다롭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하는 말은 거의 조건이 없다 하는 거. 뭐 매수 또는 동의와 관계없이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뭐 없이 여부와 관계없이 그다음에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된다 하는 거 관계없이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와 관계없이 하는 거 요거 잘 출제합니다. 그죠? 하고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요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와 민법상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와 지상물 매수 계약갱신 요 세 개를 가지고 잘 출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비용 들어갔다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는 종료시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유치권 할 때도 간단하게 했지만 기간 중에 비용이 들어갔다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는 종료시고 끝났을 때 안 주면은 무슨 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근데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몇 월 안에 돌려받아야 된다 6월 하는 거 됐습니까? 예, 종료해 가지고 근데 기간이 끝나 가지고 만료하고 나서 해제 나가세요 해제했다 안 나가면서 비용 들어갔다. 비용 상한 청구권이 있다. 요거는 203조. 요거는 626조. 다릅니다. 요건 정상. 그럼 끝나고 나서도 안 나가면서 비용 들어갔다. 불법 점유. 불법 점유 중에 비용 들어갔다. 비용 상한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대차에서는 딱 나오는 게 시스템하고 여기에서는 그죠? 비용, 비용과 부속물 매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는 계약 갱신과 지상물 매수 막 그런 걸 가지고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72페이지, 373페이지에 보면, 그죠? 373페이지 맨 위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데, 지상물 매수는 까다롭지 않다. 그죠? 3번, 경제적 가치,
임대인 소유권 불문하고 사세요 행사할 수 있고 무허가 건물이라도 사세요 할 수 있다. 3번, 4번. 그러나 위반하여 축소되거나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 자, 위반, 축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인 경우는 사세요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4번, 5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4번, 5번. 특히 채무불이행, 위반 해가지고 해지된 경우는 사세요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그럼 6번은 여러분 거죠. 지상 토지 빌려가고 건물 지었는데 그 건물이 임대인의 토지와 옆집 제3자의 토지에 걸쳐서 지어 있는 경우는 오직 임대인과 제3자 토지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건물 지은 경우는 임대인 소유에 해당하고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만 사세요할 수 있지 전체를 사세요할 수는 없다 하는 거. 그래서 6번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 토지 외에 제3자 토지 외에 축소되어 있는 경우는 임차인은 임차인 토지 외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권에 객체되어 있는 부분에 하나에 사세요 할 수 있고 건물 전부를 사세요 할 수는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료되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행사 당시의 토지 소유자 양수인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매수 청구 나오면 동시행 관계 있다는 거. 그런 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373페이지 법정갱신. 그냥 특별한 말이 없이 임대차에서 법정갱신하면 민법상 임대차를 가리키죠. 허허허! 만료? 허허허! 동그라미. 다시 만료? 뭐? 허허허! 여러분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전세권에서는 만료 되기 전입니다. 됐습니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이렇단 말이죠. 됐으면 6월에서 1월 사이에서 이렇는데 요 민법상 임대 그래서 주택 상가 전세권하고 민법상 임대차하고 구분해야 된다 전부 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만료 허허허 하는 거 되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세권 주택 상가에서 만료 전 6월에서 1월 전인데 여기는 만료 허허허.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고 후 동그라미 하고 상당 기간 내에 하는 거 그거 출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앞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거로 본다. 존속 기간은 약정이 없는 거로 되면은 이런 민법상 임대인 당사자는 자유롭습니다. 임대인이 나가세요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1월입니다. 3월 하면 안 됩니다. 3월은 임차인이 나갑니다 하고 나서 3월은 주택과 상가에서만 그렇대. 예?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민법상 임대차다. 주택은 반드시 주 상가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하면은 선생님 임대차 아니다. 임대차 제일 쉽다. 구분 안 하고 하니까 개판되는 거지. 그죠?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다음 기간 정하지 않았다. 기간 정하지 않았다. 장사는 자유롭고 임대인이 나가세요. 6월 임차인 나갑니다. 1월 뭐 쭉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법정 저당권은 토지 임대차에서 있는 거. 그죠? 그럼 임대인의 의무 여러분 그죠? 그럼 임대인 의무는 수선 의무, 그죠? 수선 의무가 있다. 필요비는 지출 적시, 비는 종료시다 하는 거, 그죠? 자,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274페이지에 7번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반가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623조. 임의 규정인데 판례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 파손 장애가 생기더라도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 이걸 일명 비업 시엇 이렇게 합니다. 비업은 별 비용, 별 동그라미,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손, 그 다음에 사소한 것, 이걸 비업 시엇일 때는 임대인은 수선 업무 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누가 지냐면 임차인이 진다.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 비업 시엇,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치는, 요 그대로 나옵니다, 지문. 이런 경우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경우 아니면은 임대인은 수선 업무 지지 않고 임차인이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방해할 상태인 경우는 임대인이 수선 업무 지지만 이것도 특이하게 해서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통 그냥 수선 업무는 임대인이 지지만 계약할 때 임대인이 지지 않고 임차인이 진다. 임차인이 수선한다 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다시 뭐? 대규모 수선은 특약에 의해서도 면제받을 수 없고 대규모 수선은 무조건 임대인이 진다는 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수선 임대인은 수선업 62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됐습니까? 일시
623조 뭐 필요비 지출 적시 익비 종료시 일시 사용은 여간 호텔 이런 거 그죠? 수선 업무에 관한 623조는 적용된다. 죄송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적용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호텔이라는 거 이런 데도 비용 들어도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일시 사용 적용된다. 비용. 그래서 여러분 일시 사용은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이런 건 일시 사용이 있을 수 없고 이 비용은 일시 사용에도 적용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방해 제거, 비용 상환 업무, 필요비, 뭐 지출 적시, 육비 종료 시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등기청구권으로 가는데 자, 근데 원래 임차인은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을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 자기조차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 8번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임차권하고 2번 방가로 2번 건물의 임차인이 8번 375페이지 8번에서 방가로 1번에 방가로 2번 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소분 건물에서만 적용됩니다. 토지에는 적용 안 됩니다.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등기청구권과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 한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협력할 걸 청구할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등기가 되면은 이제 대항 여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방가로 2번 중요합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 등기는 첫째 줄 등기는 임차권 등기 안 해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 등기 자, 둘째 줄 등기는 지상 건물 등기는 보존 등기를 가리킵니다.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일석이조가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는 제3자의 토지 물권 취득을 등기한 때는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게 생기지 않으며 됐습니까? 제3자가 토지에 대한 물권 취득을 등기하더라도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만료 전에 건물이 면신한 때는 대항력 어떻게 한다? 상실한다. 그다음 부속물. 부속물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독립성 그죠? 독립성이고 이용 가치를 증가한 경우라야 한다 하는 거 까다롭다 하는 거 그러나 위반으로 인한 경우는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임차인 그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차임인데 차임에서 그 동그라미 4번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간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은 여러분 항상 소송에서 돈하고 관계되면은 소송에서 돈하고 관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절대로 없다. 소송이 그러면 옛날 뭐 확정된 때부터 준다 받는다 하면 주는 사람이 질질질 끌면 되지 이자 그죠? 뭐 한 100억이다 한 몇 년만 끌면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이익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송에서 돈하고 관계되면 확정이 되면 언제부터 줘야 되냐면 청구시로 소급해서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4번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감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증액 감액의 효과는 동그라미 합니다. 재판 청구 시로 소급하는 거. 그래야 왜? 질 것 같으면 빨리 손 든다는 거죠. 그것도 이자 붙여서, 재판상, 옛날에는 2할 4푼인데 지금은 2할로 되었다가 지금 1할 5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소송 총칭법에 의해서 이자가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러면 막 질질 뭐 끌면 끌수록 불리하다 줘야 된 사람은 뭐 불리하다 하면 끌면 끌수록 손해다 빨리 손 들고 끝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 청구시로 소급해서 하는 거. 그다음 차임 연체와 해지 이기 그죠? 이해에 해당하는 액 하는 거. 그다음 임차물의 양도와 전대 제한 원칙적으로 여러분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임대인을 통해서 쓴다. 그게 채권. 자기조차도 임대인을 통해서 쓰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 금지하는 거 되겠습니까? 근데 그 377페이지 8년대 맨 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때 그거는 배신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
그러면 아까 저 임차인 자기조차도 임대인을 통해서 쓰는데 동의 없이 양도전대하면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본단 말이죠. 근데 배신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계약 무슨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남편이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가 중병이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했다. 그런 경우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있는데, 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 양도는 저번에 우리 전세권 양도할 때도 했잖아요. 이 양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뭐 하는 거, 이전한 거. 그래서 사람만 딱 교체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양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어? 양도를 가지고 하지 않고 전대를 가지고 내는데, 여러분과 만약에 그죠? 전대는, 전대를 가지고 임대인의 뭐, 동의를 얻은 전대와 동의 없이 전대가 있는데, 동의를 얻은 전대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요 갑집인데, 을이 임차인이다, 그지? 임차인, 임대인, 소유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했습니다. 전대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전차인인데, 계약 당사자는, 여러분, 동의는 어떤 요건이냐면은, 동의는, 요 동의라는 것은,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대항 요건이다. 무슨 요건? 대항 요건이다.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무슨 요건? 대항 요건이다. 자, 근데 계약 당사자고, 그죠? 그러면 이제 전차인이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자, 권리는 누구한테 주장하냐면은 임차인에게 권리 주장. 권리의 가장 큰 권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큰 권리는 비용 산청권.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의무, 임대인, 의무 부담, 차임 지급 의무.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대인에게 행사한다. 자, 그러면 요거, 요 필요비, 유익비는 임차인에게 달라할 수 있다 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치? 그 다음 차임은 반드시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은 누구? 임대인. 그래서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걸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그래서 임대인은 그래서 요 세 개입니다. 비용 임차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이고 그럼 이 세 개인데 여기서 이제 만약 임대인은 차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 합의로 종료시켰다. 뭐로? 합의로 종료시켰다. 종료시켜도 됐습니까?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한마디로 해서 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네 개 기억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누구? 임차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은, 그래서 만약에 이 전차인이 비용, 차임을 임차인에게 줬다. 전차인이 차임을 임차인에게 줬다. 그걸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임대인이 다시 차임 달라면 줘야 된다. 그래서 차임은 반드시 누구한테 줘야 된다? 임대인 하는 거. 그래서 임대인은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차인에게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거꾸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동의를 얻은 전대에 하면 요 네 개 비용, 차임, 부속물, 그 다음에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 요 네 개 꼭 기억한다. 동의를 얻은 전대에 하면 요 네 개.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자, 임대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 했을 때, 자, 요거 그림, 요 임대인, 임차인, 요 전차인. 인데, 자, 그러면 요거 보죠. 그럼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면 임차인과 전차인인데, 계약 당사자. 계약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고, 자, 전차인이 집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쓰고 있으면 권리 의무는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냐면 권리 의무 주장, 권리 의무 주장은 누구한테 할 수 있냐면 임차인에게만 권리 의무 주장하고 차임 직업 의무, 차임 직업 의무.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요 임차인은 임차인은 됐습니까? 전차인에게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인의 동의 얻어줄 의무, 임대인 동의 얻어줄 의무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담보 책임 진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 요거 이제 중요하고, 그죠? 자, 근데 나중에 임대인이 알았다. 누가 알았다? 임대인이 알았다. 자, 그러면 임대인이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고, 어우, 너 임마, 내 허락도 없이 너 다른 사람한테 왜 임대인 거야? 위반을 가지고 해지할 수도 있다. 그치? 해지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면 해지하면은 이제 임대차 관계는 끝나버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는 위반을 가지고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차인의 점유가 불법 점유다. 불법 점유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시험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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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전차인을 요 괴롭히는 거, 요거 시험 문제.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누가? 임대인이 전차인을 괴롭히는데, 괴롭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위반한 걸 알고 해지 안 했을 때, 아직 해지 안 했다, 누구는 살아있다? 임차인. 그래서 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누구에게로? 임차인에게로 반환하라고. 에게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됐습니까? 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손배는 청구 못한다. 왜?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 요거 그죠? 세 명이 돌아가니까 요거 잘 됩니다. 해지 안 했을 때입니다. 해지 안 했을 때 아직 누가 살아있다? 임차인. 그래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임차인에게로 주라. 이거야. 반환하고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차임을 받고, 해지 안 했으면 여전히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 해지했을 때, 위반을 가지고 해지했다. 그럼 해지하면 이제 임차인은 끝났다. 그래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누구에게로? 임대인 자신에게로. 자신에게로 반환하라고 청구.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요거 그러면 시험은 뭘 가지고 하냐면 손해배상을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해지 안 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해지했다, 손해 있다,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 그 다음에 전대뿐만 아니라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전차인 자리에 요거 뭐 양수인으로 바꾸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동의 없이 전대했다, 아, 양도했다 할 때는 이 전차인 자리에 양수인으로 바꾸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종료 원인 기타 등등 쭉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 뭐 보증금 이런 게 있습니다. 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는 아까 요거 동의를 얻은 전대와 동의 없이 전대는 괴롭히는 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부속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합의로 갱신하고 부속물 매수 그 다음에 지상권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는 계약갱신 지상물 지상권하고 비슷하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걸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주택으로 들어갑니다.